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라젠이 드디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데 아, 그동안 경과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어제도 좋았습니다. 지금 어저께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부러움을 샀는데 펩시콜라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서 음식료주가 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또 이슈가 나왔어요, 지금. 어제 모더나, 그 티커 자체가 mRNA거든요. 네. 우리 mRNA 백신 잘 아시게 됐는데 코로나 때 그 시작되어서 티커가 mRNA인 모더나가 급등을 했어요. 머크의 키트루다랑 병용요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형 맞춤 백신을 개발하는데 많은 그 연구개발 비용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바이오젠이 폭등했던 적이 있잖아요. 일본의 에자이란 제약사랑 레카네맘이라고 내놔서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이슈가 미국 시장에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뭐 단순 테마 이슈가 아니라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물론 제약바이오가 아주 서투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개발 어떤 그 이력이나 이런 것도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저런 그 어떤 인류가 점령하지 못한 분야의 선두에 설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를 걸릴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 순간까지 가는 동안 많은 부분들이 좌초하게 될 텐데 그 좌초하는 건 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 모더나도 바이오 벤처 회사이기 때문에 mRNA 백신을 내놨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버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왜냐면 mRNA 백신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야 mRNA 백신 말고도 너무 많은 다채로운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모더나는 없기 때문이죠. 티커에서도 mRNA가 아예 써져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더나가 위치한 그 지역 자체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여러 그 기업들과 같이 끌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뭐 살려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신라젠이 어떤 그런 희망이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희망이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신라젠은 그 어떤 약간의 서투름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리수를 둔 부분도 중간중간 엿보였지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이었고 지금 16만 5천 주주가 지금 그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거래소 앞에서 시위도 하고 2년 5개월을 버텼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을 잘 모르던 상황에서 어떤 약간 혜성과도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팩사백이라는 이 항암 치료제,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13,500원짜리 주가가 13만 1,000원으로 갑니다. 13만 1,000원에 가면서 코스닥 시총 2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의 결과를 앞두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임상 3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신약을, 세계적인 신약 블록버스터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모든 그것을 그 신라젠이라는 개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K바이오의 어떤 그 저기로 생각했다. 표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9년 8월 달에 개장 직전에 신라젠의 공시가 나오는데 이번에 뭐 한미약품에서도 보시다시피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그 포지오티닙 그게 지금 뭐 미국의 스펙트럼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수출을 받아가가지고 지금 뭐 FDA 임상이라던가 지금 허가 부분에서 다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똑같은 사실은 결과가 나왔었죠.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닙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 효능이 없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DMC가 있는데 여기에서 팩사백 간암 임상 3상 시험 중단 권고를 내립니다. 근데 내린 것까지는 뭐 최근에 그 사례도 얘기했듯이 뭐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미약품도 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여기서 겹치게 되는 거죠. 물론 임상 3상의 시험이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으나 경영진이 팩사백 임상 중단 사실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이번에 뭐 카카오그룹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스톡옵션 행사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는 이슈로 불거지긴 했지만 솔직히 뭐 강타 씨가 스톡옵션 그거 뭐 그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클 수가 있죠. 3억이. 근데 그 SM 전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강타 씨라는 그것 때문에 기사화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거는 그냥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니까요. 임직원으로서 그걸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건 권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그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이거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매도한 게 아주 투자자들한테 나쁘게 비춰진 거죠. 거기다가 상장 이전의 문제까지 문흥상 전 대표가 이분이 치과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문흥상 전 대표 전직 경영진 횡령 배임이 걸려서 정치권 이슈까지 이게 얽혀가지고 결국에는 2020년 5월 달에 이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주식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그 뭐 저기 법도 보면은 이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상고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이제 1심을 올라가게 되는데 1심이 거래소의 기업 심사 위원회라고 기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020년 11월 달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16만 5천 주주분들이 1년 동안 이거를 지금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1년이 끝났는데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와버렸죠. 올해 1월 달이었죠.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삼심제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1심에서 뭐 나쁜 사건이야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를 저 나쁜 놈 저런 거 갖고 상고하냐 이러지만 억울한 사건이 뒤집힌 사례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억울하게 그래서 이제 3심이 있는 건데 여기서 뭐 억울하다 뭐 그거를 지금 평가하려는 건 아닙니다.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서 1심에 해당되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를 내린 결정적 이유가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이 원래 팩사백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떴는데 거기서 이제 DMC에서 간암 임상3상 시험 중단 권고를 받고 물론 그게 적응증이 간암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신장암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다른 적응증을 또 임상을 하면 되지만 간암 임상 3상이 가장 앞서간 것이었고 다른 신장암이나 이런 거는 일상에 불과했어요. 네. 그리고 팩사백 자체가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넓힌다고 해도 간암 임상 3상 이쪽 임상 3상 시험 중단 권고가 워낙에 그 저희가 컸기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팩사백을 계속 이어가기에도 동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느냐? 여기서 이 1심에서는 두 가지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거래 재개라든가 상장 폐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거래 재개가 아닌 상장 폐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1심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심을 갔죠. 2심은 거래소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가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으면 거래소 시장위원회로 가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2월 달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어요. 네. 여기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여기서 요구했던 조건이 바로 1심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던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부재하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요구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인력을 확충해라. 우리나라 연구 인력 자체가 워낙 없는 것은 기본적인 원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경력이 있는 사내 이사를 선임을 하고 외부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를 선임을 해라. 그동안에 다 관련 저기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6개월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났으면은 다시 3심을 가야 됐었어요. 근데 2심에서 다행히 신라젠이 6개월 동안 한 결과 과제 개선 과제를 이행했다고 판단해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년 5개월 만에 16만 5천 명의 주주들이 기다렸던 상장 유지가 뭐 여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그 주주분들에게서 속이 타들어갔었을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래 재개가 결정이 돼서 오늘 다시 대비를 한다. 재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은 일단은 1단계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재개될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신라젠의 유일한 아이템이었죠. 팩사백.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7개국에서 2A 상 중입니다. 임상이 1상, 2상, 3상, 그리고 뭐 시판 후에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4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뭐 내놔야 되는 그 4상까지 있는데 보통은 신약 허가 전에 임상 3상까지를 보통의 단계라고 하죠. 그러면은 2A나 2B상은 2를 또 나눕니다. 네. 전기 후기로 나와서 A, B로 나누기도 해요. 지금 팩사백은 2A상 중이고 근데 아까 전에 팩사백이 간암 3상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2상이냐? 적응증이 다른 겁니다.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 거에 대해서 3상 중단 권고를 받아서 사실상 그게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독립기구의 입김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DMC의 그 결정이 FDA의 최종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스스로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간암에 대한 적응증은 접어버린 것이고 그 당시에 신장암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1상에 불과했던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지금 이 A상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신장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전 세계 17개국 대상으로 한 이 A상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연구 데이터 확인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아직 서투르고 그래서 실수도 있고 실수나 서투른 것은 뭐 우리가 감안을 해줄 수 있으나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도덕적 법적으로 이런 큰 비난과 또 개인 투자들의 큰 어떤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서투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서툴었었는지 서투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이제 임상 3상을 완료해서 신약을 출시해서 어떤 그 바이오의 사전에도 남기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거를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둘씩 실패를 하다 보니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썼죠. 코롱 티슈는 그렇고 임상 3상이 K바이오의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상 3상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글로벌 대상으로 환자를 모집을 해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비용을 끌어다 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임상 3상 완료를 계속 고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팩사백 지금 2A상 중인데 3상을 완료해서 간암 3상 임상처럼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순간에 기술 수출, 이른바 라이센스 아웃 RO를 하는 전략으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크게 큰 코를 다쳤기 때문에 다시 또 임상 3상을 끌고 와가지고 그런 실패를 두 번을 맛보기에는 너무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9년 8월 달에 아까 미국의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이게 DMC입니다. 여기서 임상 진행을 중단 권고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해당 실험군하고 대조군 약물 투약 후 생존 기간을 비교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무용성 평가라고 하는데 임상 과정에서 신약 효과에 대한 기대 여부라던가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무용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 권고를 하는 것 자체가 괜히 필요 없는 임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나 괜히 돈과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거 물약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물약인데 뭐하러 물약을 뭐하러 그 말기 환자들한테 투자를 하냐. 그 환자도 괜히 그럼 희망 기대를 갖고 가지게 되는 거. 희망 고문. 물약인데. 그래서 불필요한 임상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DMC 결정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팩사백의 아까 간암 3상 임상 시연명이 영문명으로 포커스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영문명을 붙여요.
조기 종료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실패의 원인을 찾았어야겠죠. 그랬더니 신라젠의 분석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신라젠은 아직까지도 팩사백의 그 간암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팩사백의 효능 부분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상에 참여했던 상당수 부분, 그러니까 위약 투여균이라고 하죠. 위약은 그냥 가짜 물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물약을 투여한 군과 팩사백을 투여한 군과 뭐 이렇게 보통 비교화 방법이 이래요. 근데 상당수는 팩사백 외에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구제요법을 처방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항암제도 맞았다. 그러니까 병용을 했다. 그러니까 섞였기 때문에 그 항암제가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팩사백이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 현재 임상 디자인만으로 갖고는 우리 팩사백의 물약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팩사백의 효능을 믿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겠다. 간암 말고도 다른 적응증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약물을 투여했던 구제요법 때문에 임상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네. 세밀히 말하면 39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이 중에 203명을 모집했던 실험군, 실험군이 어디였냐면 기존의 항암제였던 넥사바란 항암제랑 팩사백을 섞어서 한 거예요. 그게 63명, 31%에 해당되는 63명은 구제요법, 그러니까 다른 약물이 추가된 거고요. 네. 190명을 모집했던 대조군은 넥사바를 맞은 가운데 76명, 40%가 다른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라제는 지금 이 임상 디자인 자체가 팩사백 자체의 약효라고 다 몰아가기에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라젠이 팩사백 2A상을 그때 진행했을 때 간암 대상입니다. 팩사백을 고용량으로 투약한 환자가 저용량 투약한 환자 대비 전체 생존기간이 증가했고 완전 관해, 암이 아예 없어지는 환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는데 3상에서는 디자인 자체가 다른 항암제랑 섞였기 때문에 2A상의 결과 요거를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적용을 못 시켰다는 그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팩사백은 결국에는 포기를 안 하고 아직 신장암 대상으로 지금 2A상으로 틀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이 거래가 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뭐 댓글에 있는 얘기가 맞게 됩니다. 뭐냐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오히려 그게 득이 됐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주가가 다 빠지는데 심지어 삼전 SK하이닉스도 빠지는데 나는 돈은 묶였지만 기사회생했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내가 이득이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거는 지금 뭐 신라젠의 차트가 아니죠. 신라젠 차트가 아니고요. 이건 큐리언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거래 재개가 먼저 된 회사입니다. 지금 큐리언트가 거래 재개가 됐고요.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됐고요. 마지막 하나 코오롬 티슈진이 남았어요. 이 세 개가 다 거래 재개가 되면 일단은 개인 투자들이 속속이던 게 일단은 거래 재개가 됩니다. 네. 큐리언트도 거래 재개가 되고 주가는 안 좋지만 어쨌든 살아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라젠처럼 그리고 큐리언트처럼 이렇게 1년, 2년을 있다가 상장하게 되면은 신규 상장하는 거랑 똑같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내가 오히려 계좌가 묶인 게 득이 됐다.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오래됐는데 계좌가 묶였는데 그러면은 이 시장이 안 좋은데 그대로 그 종가 그대로 상장되면은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네. 신라젠의 직전 종가가 12,100원이었어요. 거래 정지되기 전에. 네. 그게 평가 가격이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신규 상장주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떻게 평가되는가 보셨죠? 공모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로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그 시초가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한가로 거래가 되죠. 근데 신규 상장주에서 공모 가격이 여기서는 거래 정지 전에 기준 가격이 그 공모가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젠은 공모가랑 비슷한 신규 상장주의 공모가랑 비슷한 거래 정지 전에 마지막 가격이었던 12,100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인 6,050원에서 네. 그리고 플러스 200% 곱하기 2죠. 24,200원 이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 가격이 결정됩니다. 언제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를 받아서 단일 가격으로 정해져서 만약에 여기 6,050원 안에서 24,200원 안에서 거래가 가격이 정해진다. 그럼 그 시초가에서
이제 보통의 그 주식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하 6,050원, 최고 24,200원 이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며칠 전에 거래가 재개가 된 네. 물론 신라젠하고는 다른 있었어요. 얘네들은 큐리한테는 매출액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끝났습니다. 네. 원래 그 전에 기준 가격이 3만 원대였어요. 3만 300원으로 시작했는데 15,000원, 그러니까 반 가격 15,000원에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반 가격이 되어서 거기서 약간 네. 오른 가격으로 끝났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연장선상에 보면 그러면은 신라젠도 12,100원 기준으로 6,050원이 최하 가격이니까 뭐 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측에 의미는 없으나 큐리언트를 봤을 때 신라젠 그리고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까지 뭐 아주 큰 기대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던가 오랫동안 예. 쉬었다는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시초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존에 거래가 재개됐던 종목들과 현재 주변 증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로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